이 시간에는 전주의 마지막 세 번째 영상으로요. 어떤 피로든 갈수 있는 그러한 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예, 여기에 보면은 목표조가 나오고요. 4도 오버 5도, 5도 7 진행해서 목표조로 가는 표가 있고, 그 오른쪽에는 이251 재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. 여기 전주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C장조로 가려면 D-7을 거쳐서 G7을 거쳐서 C로 이렇게 가게 될수 있죠. 말하자면 C로 갈때 F over G 요거랑 D-7이랑 거의 비슷한 사운드예요. 베이스만 그냥 D냐 G냐 차이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두 개는 거의 비슷한 진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표에서 예를 들어서 C장조에서 2장조로 간다 하면은 목마른 사슴에서 주의보좌로 나아갈 때 하면은 둘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진행이고 조가 확실히 확립됩니다. 한번 A플랫조로 가는 걸로 해볼까요? 자, A플랫조로 가기 위해서는 4도 오버 5도로 할 경우에는 D플랫 오버 E플랫 그 다음에 E플랫 7이 되겠죠. 나의 혼이 잠잠이가 A장조인데요. 보통 A플랫으로 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C에서 E로 가는 것, E에서 A 플랫 가는 게다 3도 관계거든요. C장조에서 E장조, 장3도 관계고요. 자, 이걸 잘 모르시겠으면은 제가 이전에 말한 일산 오빠의 실용음악 기초 이론 그 1, 2권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장3도, 그 다음에 E에서 A 플랫도 장3도입니다. 그렇죠? 자, 이런 전조를 가오는 관계 전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3도 관계죠. 장삼도일 수도 있고 단삼도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밑으로도 가능합니다. C에서 E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C에서 A 플랫 이것도 가능하죠. 다 가오는 관계 전조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. 전통 클래식 음악까지 그러니까 고전주의까지는 많이 거의 대부분 1차 관계조였는데 전조할 때 낭만주의부터 이 전조를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보면 뭐 성가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. 어떤 분이 댓글로 제 유튜브 댓글에 한 키를 낮추는 건 어떠냐. 같은 거는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는 느낌을 줍니다.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사용한 한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흔히 쓰는 진행은 아니고요. 전주나 아니면은 랩핑을 해주고 나의
전조되는 그 진행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전주가 명확히 들어가죠. 그래서 전조라고 하죠. 그냥 그 다음 전조로 넘어가는 것도 종종 사용합니다. 자, 정리를 하면은요, 전조는 가장 곡과 곡을 연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키로 연결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키업이라고 해서요, 반음이나 온음 올라가는 전조는 같은 곡일 경우에 분위기를 더 상승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요. 그 다음에 곡과 곡을 연결할 때 1차 관계조는 조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거의 같은 키와 비슷한 느낌으로 바뀌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연스럽죠. 그것도 곡을 선곡할 때 고려를 많이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3도 관계, 아까 말한 가온음 관계 전조라고 그랬죠. 장삼도, 단삼도 위, 장삼도, 단삼도 아래 이 전조들도 너무 많이 바뀌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뀐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많이는 사용하지 마시고 때때로 곡과 곡이 꼭 이 곡의 흐름상에서 필요하던 느낌은 사용하면 좋습니다. 제가 댓글에 올려드리는 그 이미지 그 표를 다운받으셔서 한번 손에 익히시면 좋아요. 그냥 딱딱 나올 수 있도록 하면은 어느 상황에서도 키가 바뀔 때 아니면 전조가 될 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